자, 제우 해설 85. 해설 들어놓는 거 성취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읽고 뜻 틀린, 만약에 틀렸으면 올바른 거 골라서 읽고 뜻 말해야 돼. 예. They give chocolate on Valentine's Day. They give chocolate on Valentine's Day. 누가다? 이제 우리말로 해석해주세요. 누가다? 그들이 준다. 오케이, 그다음.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네. 왜 틀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때할때 이걸 보고 앞제비시라 그랬어. 여기 at, on, in 전부 다 앞제비시인데 무슨 날에 며칠 날에 이렇게 날짜를 얘기할 때는 앞제비시 중에서 뭘 써야 된다? 오늘 써야 되는 거야.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됐더라. 자, 이게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오케이. 자, 뜻이 뭐예요? 발렌타인데이. 오케이. 그래서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언제? 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언제? 언제 그들이 그들이 주니 준 초콜릿을 영어로 표현하면 When when do they give chocolate? 그렇지 do they give chocolate 됐습니까? 초콜릿은 다안 쓸게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White day is on March 14th. Okay. White day is on March 14th. 예, 뜻은 White day는 3월 14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okay.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중에서 이다, 있단데 네. 그러니까 White day는 4월 아 뭐야 뭐야 3월 14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White Day는 3월 14일이던데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 뜻은 있다야 있다. 왜냐하면 On March 14th의 뜻이 뭐고 3월 14일에 라는 뜻이고 이건 6가지 질문 중에 아까랑 똑같아.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래서 언제이다 보다는 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On March 14th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일단 얘가 6가지 질문 중에 뭔지 보면 되지? 그렇죠?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when으로 시작하겠지.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였으니까 이렇게 묻는 말 만들면 되겠지. 그래서 when 자, 봐봐. White Day가 있다. 언제? 3월 14일에니까 묻는 말은 when? Is white day? 그렇지. When is White Day? 됐습니까? White Day가 몇월 며칠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 When is white day? 오케이. 그런데 이게 무슨 날짜잖아. 그러니까 또뭘 쓴다? 앞제비시 오늘 쓴단 말이야. 계속해서 한번 가볼까요? Babies have a big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그렇지. 그래서 우리말 뜻은 뭐고? 아기들이 가진다고 그지? 가진다. 그렇죠. 무엇을 가진대? 파티, 커다란 커다란 파티를 뭐 파티를. 성대한 파티라 하면 되겠네. 아기들이 성대한 파티를 뭐 가진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가진다지만 우리말스럽게 하면 아기들이 성대한 파티를 연다 이 말이겠지. 그다음에 이 부분의 뜻은? 그들의 첫 번째 생일을. 그렇죠.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마찬가지 뭐에 대한 대답이야? On their first birthday. 언제? 언젠데 또 무슨 날짜지? 네. 그래서 또 앞제비 온. 시들 중에 온. 오케이. 무슨 날에 할 때는 오늘 써야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Let's meet.
o'clock. 뭐라고요? Let's meet at 5 o'clock. 4시죠. Let's meet at 5 o'clock. 오케이. 우리말 뜻은? 만나러 갔나? 우리 만납시다. 이런 뜻이죠. Let's go 하면 뭔 뜻이야? 우리 가자. Let's play. 뜻. Let's play. 우리 놀자. Let's는 같이 다 같이 뭐 하자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야. 네. 우리 다 같이 놀자. Let's play. 오케이. 우리 다 같이 가자. Let's go. 오케이. 우리 다 같이 만나자. Let's meet. 오케이. 그다음에 at 5 o'clock의 뜻은 5시. 5시 정각에. At 5 o'clock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또 언젠데 이번에는 자 아까는 날짜였을 때는 on이지 네. 근데 몇 시에 할 때는 앞제비씨 뭘 써야 된다? at을 써야 된다고요. at의 느낌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야 이렇게. 근데 시계 바늘 보면 시간을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듯이 가리키잖아 시계 네. 바늘이 네. 그래서 몇 시에 할 때는 앞제비씨 뭘 써야 된다? at을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5번 He found this at 1998. At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해설을 딱 보고 뭘 틀렸으면 아 이거 틀렸으니까 다음번엔 틀리지 말고 도대체 답이 왜 이걸까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재우야. 그래서 읽어볼까요? He found this in 자 지금까지 했는 거 한번 봐봐. 무슨 날에 할 때는 앞제비씨 뭐? on. 몇 시에 할 때는 앞제비씨 at. 그런데 몇 년도에 할 때는 앞제비씨 in. in은 좀 넓고 큰 시간의 느낌이야. in은 네. on은 날짜의 느낌이고 내 생일날 on my birthday. at은 시간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at을 쓸 때도 있고 on을 쓸 때도 있고 in을 쓸 때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네가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하면서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대답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누가 다 만드는 방법 뭔지 확인했고 네. 그치? 그래서 네. 요 when으로 시작하겠지. 네. 언제 그 다음에 그가 발견했니? Did he 그렇지. Did he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그렇지. Find this. 그래서 뭐라고 물어본다? When did he find this? 그가 이것을 언제 발견했었니? 그랬더니 did를 쓰면 언제 얘기할 때 쓴다? 과거. 그렇죠. Do does는 현재고요. Am is는 현재고요. 그 다음에 am, is, are까지 현재고요. was, were는 또 과거가 된다라는 거 배웠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Will you open this box? 그렇지.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오케이. Will you open, 자 따라서 읽어봐. Will you open this box? Will you open this box?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네, 뜻은 뭘까요? 열었어요. 잘 가. 너는? 너는 열었어. 열어줄 것이니. 묻는 말이니까. 네. 양념씨 will 뭐뭐 할 것이던데 묻는 말 됐으니까 open의 뜻은
열다. 너는 열어줄 것이니 무엇을 이 상자를 언제 오후에. 오후에 너 오후에 이 상자 좀 열어줄 거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자, 여기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 통째로 외워야 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세 가지 가르쳐줬어. 통째로 외워놔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언제 오후에는 영어로 뭐고? In the afternoon. 그러면 오전에 아침에는 뭐라 그랬어?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오전에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됐습니까? 밤에는 뭐라 그러디? In the at night. 밤에는 뭐라고요? At night. At night. 왜? 시컨 설명했어, 쌤이? 했는데 왜 하나도는 아니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며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시에 할 때는 at 무슨 무슨 날에 할 때는 on 그 다음에 몇 년도에 할 때는 몇 년도에 할 때는 뭐라고? In. At, on, in의 느낌이라고. 네. 됐습니까? 그런데 통째로 외워놔야 될 녀석들도 있다. 네. 오전에가 뭐라고?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에가 모음 소리니까 더가 D라고 발음 돼. 네. 밤에는 뭐라고? At night.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해봤고요. 이번 과는 전체적으로 앞제비 씨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앞제비 씨의 종류는 이거 뭐 여기에 나와있는 at, on, in 이외에도 of도 있고요. about 이런 것도 앞제비 씨예요. for 이런 것도 앞제비 씨예요. 됐습니까? 앞제비 씨 뒤에는 항상 무슨 씨가 온다? 어떤 것이 오고 얘만 하면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합치면 when이나 where나 또는 how 또는 why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 이름씨를 이름씨가 아니게 바꿔주는 게 앞제비시다. 됐습니까? 네. 무엇이 아니고 언제로 바뀝니다. 네. 어디도 바뀌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방은 뭐야? The room. 오케이. 근데 그 방 안에 하고 싶으면 In the room. 오케이. 무엇? 그 방. 어디? 그 방 안에. 됐습니까? 네. 저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야? 왜 이래? 얘기했듯이 오늘 단어 과정 네. 학습 좀 하고 가도록 합니다.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잘했습니다.